이 게임 도박도 재밌어요. 예, 그죠? 예, 도박도 아까 많이 했는데 다 날렸어요. 다 날렸어요. 자, 어찌든 마을 밖으로 나가면서 한번 갈 수 있는 데가 우루의 숲이 추가됐네요. 자, 우루의 숲이 추가됐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네, 성스러운 곳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숲을 빠져나가면 관문이야. 성스러운 곳이라. 아무래도 우린 재수가 좋은 것 같아. 드디어 우리한테도 행운이 찾아온 거라. 이봐, 안 그래? 응? 아니, 표정이 왜 그래? 그냥 마음 편히 생각하자고, 마음 편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크,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자, 뭐 할까? 넌지시 주의를 준다. 우선은 기분을 맞춰준다. 나는 아미 편으로 가겠어. 넌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만 하고 다니면 큰 인물이 못 된다고. 아, 나 이거 참. 자, 저는 아미의 미래를 위해서 아미를 밀어주겠어. 그럼 그럼, 너처럼 큰 인물이 또 어딨겠어. 자, 일단 이렇게 들어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인한테 활을 주던가 해야 서브를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데, 원래 저는 어렸을 때 카인한테 그 큐리를 줘가지고 힐러로 썼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갖고 왔으니까 일단 뭐 단도로 싸우죠 뭐. 자, 여기서 아크는 그대로 때리고 카인으로 그대로 잡고. 네, 도일이 성우가 여기 있나요? 네, 여기서 요거 때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넘기는 키는 없었나? 이게 무조건 때려야 되나? 제 기억에는 그냥 다른 캐릭터 넘기는 키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레벨업 이거를 ESC? 되는구나. 오케이, ESC가 넘어가는구나. 침묵 걸렸다. 아, 쓸데없는 게 걸렸네. 상태 이상 회복 같은데 없나 어디? 일단 마법이 지금 쓸 게 큐리밖에 없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아, X키도 돼요? X가 더 편하네 그럼. 법사구나. 저게 아마 그 뭐였더라? 이름이 저게 뭐였더라? 아, 이게 마법 이름이 생각날 법 말 법 하면서 안 나네. 워낙에 오래된 게임이라. 아니, 오래전에 한 게임이라 제가. 자, 어쨌든 요런 방식의 전투 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아, 발이에요. 저 발이 근데 불 아니었어, 불? 나그네 옷을 얻었다. 이거 나중에 마을 가서 팔고요. 이거 나왔다. 성스러운 조금 바로 나왔다. 이거 미리 하자. 자, 퀘스트를 순차적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잠깐 상태 이상 풀 겸 마을 빠르게 달려서 가가지고 미리 풀고 오겠습니다. 아니, 푼다기보다는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오겠습니다. 자, 성스러운 조각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여탕이라던가 그런 데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평범한 데서 나오네요. 자, 어쨌든 올라가가지고 요거 주고 옵시다. 의뢰한 성스러운 조각을 가져왔군. 성스러운 조각을 건네주었다. 고맙군. 이건 이번 보스라네. 다음에도 잘 부탁하네. 2000골드, 와, 되게 많이 준다. 자, 다시 한번 말 걸어볼까? 역시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퀘스트를 주네. 오길 잘했다. 뭘까요? 소마의 꽃과 치유의 꽃이 없으면 곤란하다. 소마의 꽃과 치유의 꽃을 갖고 와라.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네. 모든 운을 다 쓴 듯? 에이, 설마. 자, 숙박 한번 하고 상태 이상 풀고. 네.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조각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이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퀘스트를 계속 하다보면은 나중에 막 바실리스크의 눈이었나? 어쨌든 막 그런 것도 갖고 오라고 하고 별의별 걸 다 시키는데 이걸 미리미리 이렇게 해둬야 나중에 편해지기 때문에 요렇게. 근데 돈 되게 많이 준다. 이왕 여기 온 김에 활 삽시다. 그래, 이왕 여기 온 김에 활을 사자. 자, 무기점에서 산다. 나무알 요거 사가지고 카인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창동창이랑 막 이런 거 있는데 채찍 캐릭터가 있었나 여기? 파텍3에 채찍 캐릭터가 있었나? 나 기억이 안 나네? 채찍을 쓰는 캐릭터가 누가 있었지?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자, 어쨌든 카인한테 활을 줬습니다. 이제 다시. 아, 에린이 채찍이었어요? 그랬구나.
아니 앤데 걔... 걔 아마 되게 어린 애일텐데 채찍이라니 그 나이에. 어허 그렇구만. 네 에린이랑 시엘라 둘 다예요? 자 내려가고 앞으로 가고 여기 쏘고. 자 활이 약간 좀 안 보이는 데까지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요런 데다 있었네? 요런 데다 한 번씩 날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채찍 경험 있으신 음지레님 많이 아니 대체 채찍 경험이 있으려면은 뭘 해야 그런 경험이 생기는 겁니까? 대체 그, 뭘 해야 그런 경험이 생기는 거지? 청동검 잠깐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청동검이라 그런 똑같은 거네. 자 똑같은 템이네요. 젠장 기대 괜히 했다. 자 약초를 얻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때리려다 뺏겨서 맞아왔다고요? 아 팽이? 하하 그럴수가. 그건 상상도 못했다. 팽이라 상상도 못했네 진짜. 네 파텍 시리즈 다는 아니고요 4까지만 하려고요. 카인 레벨업 좋습니다. 네 그죠 좀 많이 바뀌었죠? 여기서 이걸 때리면 요 녀석은 맞아있으니까 카인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이 파텍 3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망작으로 묻히는 게 좀 아쉬워서 일단 하고 있긴 한데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아마. 게임 자체가 좀 인지도가 좀 낮다 보니까. 아, 3부터는 못 해 봤다. 그죠? 네, 파텍 2가 내 인생 게임이었는데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버그. 버그가 제일 문제예요, 그냥. 최대의 문제가 그냥 버그죠. 자 여기서 카인이 때릴 것까지 생각해서 요렇게 혹시라도 뭐 크리티컬 뜨면은 잡힐 수도 있으니까. 파텍 퍼는 어떤가요? 파텍 퍼는 3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그 방식을 전투 방식이라던가 그런 게 좀 바뀐 것도 있긴 한데. 아이고 아야야 실수했다. 아 창세전 3랑 함께 인생 게임이다 이게? 와 그렇구나. 오, 이 게임을 인생 게임으로 잡고 계시는 그런 분도 있구나. 아,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동안 적도 움직이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적도 가만히 있고 뭐 그런 방식이에요. 네, 아,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출근 조심해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아, 파판 10? 저는 파판 7이 좋습니다. 파파는 역시 세븐. 네, 파랜드 오디세이 맞습니다. 그리고 파텍 4가 파랜드 오디세이 2고 파텍 4가 아마 그 그대를 위한 세레나데였나?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전설을 계승하는 자고. 근데 참 스토리가 되게 좀 나쁘진 않은데 3랑 4의 그 이어지는 게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어우, 크리티컬 좋다. 아 맞군요. 그거 맞구나. 오케이 그렇군요. 자 들어와서 열심히 뒤져주겠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그냥 막 입고 노가다 하고 싶다. 그냥 스토리만 보고 싶어 뭔가 느낌이. 아이고 아 이거 자꾸 엔터로 해야겠다 이거 차라리. 약초 여기 있네. 저게 아마 모큐였나? 이름이 뭐였지 이게? 자 여기 귀여운 몬스터가 하나 보이죠? 이 친구가 아마 상태 이상 스킬 쓸 때 모큐 했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요렇게 잡아줍시다. 네 환상수호전이 인생게임인데. 아 그래요? 내 인생게임은 그... 영전 퍼일라나? 뭐가 될라나? 아 모그퐁이에요? 모큐가 아니고? 그래요? 네 아... 이때 당시에는 이 게임이 고퀄이었음. 파판 하실 게임 없으신가요? 파판 일단 방송으로는 제가 6랑 7 요렇게 두 개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시리즈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마 8편 이상은 안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8편 했다가 좀 실망을 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안 해봐서 아마 파판을 한다고 해도 뭐 5라던가 뭐 그런 걸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우퐁이 무슨 마법 쓰는 게 무큐?
무큐 마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 그게 떠오른다. 던파. 자, 위치 애매하네. 아, 악티러스가 인생 게임이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악티러스 뭐 그럴만하죠? 네, 악티러스는 뭐 그럴만한 게임이죠. 뭐 악티러스 인정. 카인의 HP가 20이고 지금 맞는 자리긴 한데 야, 카인 걸로는 이타로 못 잡는구나. 이거 좀 위험하다. 자, 일단 빠지고 아크가 하나 잡고. 네, 저는 환상 소주전 안 해봤어요. 이름만 많이 들었어요. 동료가 되게 많다 뭐 요런 식으로 이름만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 해보진 않았어요. 아, 미스 진짜. 네, 음지렌이 무슨 뜻인가요? 아,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렌님은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음악을 사랑하는 지렌, 요렇게 음지렌 그렇게 붙인거죠. 무큐 저거, 저게 상태 이상인데, 상태 이상 걸리면 상당히 좀 그죠? 네, 약게임이요? 어떤? 게임 제목은? 자, 일단 요렇게 이제 카인 좀 회복 좀 해야겠네요. 카인한테 약초를 하나. 뭐가 막 많이 생겼네. 브론즈 나이프 이거 언제 먹었대? 아, 카인이 원래 끼고 있던 거구나. 자, 요거 하나 주고 카인한테도 약초 하나 주고 재우고 가보겠습니다. 아, 회식이요? 음란물 지렌. 음란물이라니. 저는 하드디스크에 음란물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깨끗한 그런 하드디스크를 갖고 있어요. 자, 23골드 요거만 먹고 들어가자 그냥. 자, 왔다 갔다. 여기서 여긴 상자가 좀 많아 보이네. 여긴 잡아야지. 네, 외장하드. 외장하드. 자, 그리고 여기 상자 까지고 감자. 어우, 멀리 때리네. 네, 그렇다면 폰에 있겠군요. 아, 저는 그 좀 아쉬운 게 폰이 좀 좀 됐어요. 글타 막 막 골동품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폰이 좀 된 거라서 폰에다가 뭔가 영상 담아 보거나 막 그러기에는 좀 화소 같은 게 딸려요. 제가 겔 5 쓰거든요. 네, 도쿄한 매니아십니다. 도쿄한이 전 뭔지 모르겠어요. 도쿄가 뜨거운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 방금 아쉬우시다고. 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기분 탓일 겁니다. 기분 탓. 자꾸 뒤에 있는 카인이 자꾸 맞네. 혹시 모르... 아니다, 이거 때리자. 오케이, 늑대 정도는 두 방에 잡겠지. 아, 방사능 때문에 뜨거움?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일루전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일루전은 발전이 없어서 안 돼요. 이 말도 방송에서 원래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말인데 일루전사 게임은 지금 발전을 계속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돼요. 회사를 바로 아시네요. 아, 거기 어디죠? 거기 어디지? 네, S인가 누르면 위치가 바뀌던데. 아, 그래요? 얘는 자꾸 한번 해봐야겠다. 네, 맞아요. VR로 한번 나온다고는 하던데, 근데 그 솔직히 그래픽이 그 뭐야, 요즘 언리얼 엔진이라던가 막 그런 거 되게 사실적인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루전은 좀 어느 수준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지금 좀... 자, 일단 S 눌러가지고... 아, 오케이, S가 이거구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꽤 많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중간에 쉬는 지역인가 보네. 여기는 약간 이벤트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이쪽과 북쪽 둘 다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지? 여긴 뭔가 중간에 쉬는... 여긴 돌아갈 때 이벤트 하는 그런 데인가 보다. 딱 보니까 느낌이... 네, 지렌님이 방송 안 하시는 날은 그런 게임을 하시는군요. 아,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그런 시청자분이 많으시니까 예, 그런 분들이랑 같이 놀기 위해서 제가 미리미리 그... 야, 벌써 아주 그냥 빠르구만. 참 행동이 빠르네. 야, 정말 진짜 그지 같다. 자, 잠깐만요. 라고 여기였죠. 여기서 위쪽에 튕겼었는데 일단 이 왼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크피크산은 인내의 산이라고. 그죠? 이 게임은 그냥 튕김과 싸우는 게임.
이 몬스터랑 싸우는 게 아니고 튕김이랑 싸우는 버그랑 싸우는 게임. 자 그리고 아 그런 것도 다 시청자한테 들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게임 회사가 뭐 좀 발전이 멈춰 있고 막 이런 거. 자 카인의 HP가 21 남아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야겠다. 네 아미 인간폼이 이뻤던 것 같은데 등장하자마자 인간폼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이벤트를 거쳐야 돼요. 특정 이벤트를 거쳐야만 그게 돼요. 그러니까 막 변신하는 그런 애가 아니라서 그 이벤트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아 네 히어로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합니다. 네 주말에만 고정적으로 2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미가 이쁘다는 걸 좀 아시네. 네 아미 여자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아미의 성우가 그분이죠. 그 빨간망토차체의 주인공 차차. 저도 아까 얘기 듣기 전까지 몰랐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네 정모 분위기가 혼돈과 파괴와 망가의 현세 강림일 것 같아요. 약간 좀 비슷하긴 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여기 길이 막히네. 좋다. 아 그 말을 모른다고? 아 진짜요? 그렇구나. 저는 어린 시절에 다들 차차 보신 줄 알았는데 그 차차가 완전 꼬마인데 애긴데 변신하면은 8등신 미녀화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꿈과 희망도 없는 그런 만화였는데 어쨌든 어릴 때 참 재밌었어요. 자 여기서 아니요 요거 가상 윈도우로 하는 거예요. 넘어가고 네 아재들이 아 그래요? LCD 파일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아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인지도가 아예 없진 않으니까 찾아보면 있을걸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가 조금 이상해졌는데 저 상태가 뭐지? 저거? 이게 상태에서 보면 나오나? 출격 중 그리고 이게 이 상태상의 앞쪽에 불이 들어있는데 저거를 저게 딱 뭐다 이런 거 볼 수는 없나? 누르면은 뭐 나오는 그런 거 없나? 자, 뭘 써야 되는지 알아야지. 자, 일단 아이템 여기서 해독초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그러네. 독이네. 그냥 평범하게 독이네. 네, 이 게임 단점이 튕김이 장난 아니에요. 그죠? 튕김만 없으면은 재밌는 게임인데, 좋은 게임인데 그놈의 튕김이 아유 안 와. 아, 이런. 어쨌든 그놈의 튕김이 정말 짜증나는 그런 게임이죠. 아, 미스 봐. 자, 대기. 프라이팬 게임? 아, 팅팅이라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얘 때리고, 어우, 크리티컬 좋다. 잘했어. 좋습니다. 네, 이걸 제가 딱 발매했을 때 샀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진짜. 와, 정말 튕김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아. 이래서 안 사는구나, 사람들이. 그걸 느꼈죠. 아 우리 레오네님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에 초콜릿 7개 감사하고요. 방송 열심히 재밌게 힘내서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임이 정말 그 당시 나왔을 때 파텍 그 팬들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나왔는데 정작 진실은 그 이름만 바꿔서 나온 그런 게임이었어. 또 걸렸어? 아이 뭔 놈이 이렇게 상태 이상이 자주 걸린대. 자 아이템 해독초 치료하고 열심히 때려봅시다. 어우 크리티컬 히트 좋다. 초반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극초반입니다. 극초반. 가상 윈도우라면 안 튕기나요? 아니요 안그래도 벌써 튕겼어요 한번.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번 버그 나가지고 튕겼어요. 이 게임이 또 그런 게임이죠. 고추를 얻었다! 자, 고추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체의 일부를... 아,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요... 호박 잡고 상자 까고 길 계속해서 찾아봅시다. 자, 나그네 옷 자꾸 쓰레기 같은 템을 주는데 자, 잡아주면서 천천히 가봅시다. 네? 무슨 일 있었나요? 자,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서 신고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자, 올라와서 깜짝이야.
때리고 좋습니다. 여기서는 몬스터의 강도가 좀 낮아졌네요. 여기 가서 때리고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왔네요. 자 여기 이런 거 무조건 바로 보면은 바로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HP랑 MP를 채우는 건 그렇다 치고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무조건 꼭 챙겨야 해요. 꼭 챙겨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모든 길이 봉쇄되었으니 나중에 다시 오시오. 이런 금지라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일개 NPC도 성우가 있구나. 여기 말고는 길도 없는데? 우선은 이 아저씨한테 편지를 보여주는 게 어때? 도리안의 편지를 보여줬다. 아니, 너희들이... 그렇군. 길 뒤에 일행이라면 벌써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 보내줄 테니 따라오너라.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거 생각보다 빨리 왔군. 자네들이 지금부터 호위할 사람들인가? 위험 목소리 멋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짜가 아저씨는 이봐. 죄송합니다. 아니 상관없다. 그럼 우선 앞으로 할 일을 확인하도록 하시죠, 호프만님. 이야,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 총각들. 내가 호프만일세. 델트리어까지 잘 부탁하네. 자신 있겠지? 자, 호프만. 항상 술집을 호프만 다니시는 그런 분이죠, 호프만. 네. 저희야말로. 네. 제가 이 녀석들 리더인 카인이죠. 잘 지내보자고요, 아저씨. 뭐? 이 녀석. 아주 명랑해서 좋군그래. 그럼 이 일 얘기를 시작해볼까? 우린 이제 곧 도착할 큰길 쪽과의 연락책과 긴급 사태 요원으로 여기에 남을 것이다. 지금부터 호프만님을 왕도 델트리어까지 경호하는 건 자네들이 맡아야 한다. 뒷길은 미끼가 있으니까 10중 8구는 자객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의해서 행동하도록. 오케이! 맡겨달라고요. 어쩐지 기대되는데요? 치! 오케이, 뭐가 오케이야? 어차피 짜가 호위하는 건데 여차면 빠지면 그만이지 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이젠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두 사람 다 잘 부탁한다. 난 어찌나 알찌는 거지? 암이 귀엽다. 자, 이렇게 호프만을 호위하게 되었습니다. 호프만이 일단 그 가짜라는 걸 듣고 가짜를 호위하는 그런 상태죠. 자, 일단 세이브하고 이렇게 이벤트 하나 보고 세이브하고 하나 하고 세이브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오늘은 모든 길 봉쇄.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아미 에라자드의 동물 닮았음? 에라자드의 동물... 동물이 나왔었나? 에라자드의 동물이라... 기억이 안 나네? 내려가서 요거 치고... 네, 두 번 나온다고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뭐지? 두 번 나온다라... 뭔가 온천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아이고, 상태 이상 걸리면 안 되는데. 무큐라고 이렇게 상태 이상 스킬을 쓰는 귀여운 녀석인데 제끼고 치고. 네, 그걸 또 알아듣다니. 아니 뭐 척 보면 척이죠. 네, 무큐. 마치 던파가 생각나는 그죠? 무스큐 부조각 무큐기. 아, 여기서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상자가 있네. 상자가 두 개 있네. 아, 둘 다 먹어야겠다. 방금 아크 뭐 걸린 것 같은데? 뭐지? 자, 상태 이상 창 볼까? 안 걸렸구나. 넘어가고. 지레님은 분명 법사 키우셨겠지. 어떻게 하셨지? 네, 저는 법덕이었습니다. 잘 아시네. 잘 아시네. 네, 저는 법덕이었습니다. 네, 랩업 좀 하고 하시죠. 원래 그랬는데, 원래 그런 식으로
다 잡아가면서 열심히 왔는데 튕겨가지고 빡쳐가지고 일단 그냥 막 그 입구 노가다 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덕후니까요. 아, 버그가 있어서 무큐기가 안 걸린다? 그렇군요. 아, 근데 아쉬운 거는 그 다시 할 때 버그 걸려서 튕기고 다시 할 때 카인의 그 무기를 안 산 상태로 와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야야야야. 뭐 어차피 아크한테 한 방이긴 한데. 네, 더럽게 튕기네요. 짜증나게. 자, 83골드를 손에 넣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보스전 같은 걸 대비한다면은 노가다를 하긴 해야 되니까 안 할 순 없으니까 일단 잡긴 해야겠는데. 아이고, 이러다 또 튕기면 이게 얼마나 짜증날까. 네, 제가 너팔 시작할 때는 3개 직업밖에 없었고 길이가 강하기도 안 들고 있었는데. 아, 완전 처음에 하셨구나. 그렇구나. 전 딱 레벨 70이던 시절에 그 해상열차 있고 그때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자, 우리 아크가 또 독 걸렸고요. 매번 그냥 계속 걸리죠. 해독초 좀 나중에 좀 사야겠네 이거. 아크 전사 레벨 얼마나 됐어요? 볼까요? 아크가 자 일단 통합 레벨은 7이고 그리고 전사 레벨은 3이네요. 일단 3인 상태고요. 자, 넘어가고. 아이고, 또 직선이었어. 여기서 때리고 23. 네, 키리아 약속과 믿음. 아, 그죠? 네, 저 딱 그때 접었어요. 잘 아시네. 참 재밌었는데. 네, 기술은 지금 큐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 큐리도 잘못 배워준 게 제가 원래 예전에 어렸을 때 할 때는 딱 그 카인한테 줘가지고 카인이 뒤에서 보조해주는 식으로 힐해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그걸 잠깐 잊고 있어가지고 그 아크한테 배워서 좀 효율도가 떨어질 거예요 아마. 자, 해독초를 얻었다. 자, 어쨌든 뭐 여기를 열심히 나가봅시다. 가까운데 바로 나왔네. 네, 나중에 아크 혼자 고렙 던전 돌아야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아크 혼자였나? 잘은 모르겠네. 아, 진짜 이놈의 독. 와, 이거 좀 함정 같은 거 좀 밟아서 리커버리를 노려야 되나? 일단 나왔는데. 자, 이벤트죠 일단. 그럭저럭 어두워졌는 걸. 아, 암이 귀여워. 저기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야영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낫지 않아? 오호, 역시 생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생쥐라니, 생쥐라니. 아마 이 근처에 공터가 있을 텐데. 아, 암이 되게 귀엽다.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걸 알죠? 내가 젊었을 땐 이 근처에서 살았거든. 이 숲으로 자주 놀러 왔었지. 그럼 그 공터에 캠프를 치면 문제 없겠군요. 저기 아크, 이 호프만이란 사람 정말로 가짜 청수 대행일까? 예리해. 아니, 지금 뭐라고 했나? 아니요, 아무 말도. 분명히 이 길을 빠져나가면 나올 텐데. 자, 아까 제가 튕겼었던 공터죠. 아, 생쥐의 추리 능력? 아, 나도 저런 애완동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라면 전망이 확 트여서 야영하기 딱 좋은데. 우리들도 눈에 아주 잘 띄는 게 흠이지만. 얄미운 녀석. 어디 그럼 장작이라도 모아서 준비를 해볼까? 이봐 아크, 좀 일어나봐. 자는 모습 귀엽다. 왜 그래? 아, 참. 숲을 안을 봐봐. 완전히 포위당했다고. 자객인가?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잘 있어. 자, 호프만 씨는 뒤로 물러나 계세요.
네, 콜드플래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전투가 시작이 됐고요. 애매하다, 위치가. 요렇게 하고 여기서 빠지고 오프만 뒤에서 덜덜 떨고 있네. 귀엽다. 자, 한 마리씩 제거하겠습니다. 일단 데미지가 꽤 나오는구나. 회복 한번 해야겠다. 자, 사용한다. 약초를 우리 뭐야? 왜 안 돼? 약초. 약초를 하나 썼구나, 이미. 하나 썼구나. 자, 먹였고 요거 잡고. 자, 어쨌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고전 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텍3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이름 파텍3고요. 그리고 원제는 파랜드 오디세이죠.